10톤에 육박한 흑둥 고래, 목빛 바다를 헤엄치는 거대한 고래의 모습에 모두가 매료됩니다. Much dolphins and it was very nice. Yes. Yeah, no, it was good. It's great, great to see the whale. Great to see the dolphins. 아, 보고 싶은 거 다 봤네요. 네, 다 보고 왔습니다. 예. 자, 여기에 그럼 재미 하나 더 할까요? 바다 위를 나는 패러세일링까지. 아, 호주 바다를 마음껏 즐겼습니다. 여기서 바라본 호주는 청명하고 아름답습니다. 네, 호주 여행. 그 넓은 자연과 그 안에 가득한 힘찬 생명을 느낄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눈이 호강했네요. 예. 아, 귀엽네요. 호주가요, 그 국제 경제 개발 협력 기구에서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라고 합니다. 그래요. 가보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드넓은 네. 대자연, 그 광활한 대자연을 있는 그대로 즐기는 사람들의 모습 다시 한번 가보고 싶은 곳 호주였습니다. 아, 스카이다이빙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그렇네요. 자, 그나저나 이 규모는 몰라도요, 구석구석 찾아보는 재미는 또 우리나라가 결코 호주에 미치지 않거든요. 네. 뒤지지 않는데, 자, 우리 아가씨가 또 잘 알려주실 수 있잖아요. 잘 아시네요. 예. 우리나라 뒤지지 않습니다. 예. 세계 어디에 내놔도 뒤지지 않습니다. 네. 그중에서도 아름다운 동강이 있는 영월에 다녀왔습니다. 영월. 정말 네. 가자마자 눈이 싹 호강을 해요. 네. 근데 이 영월에 가면 이 몸이 호강을 할 수 있는 뭔가의 체험이 있습니다. 네. 보시면 이게 뭐냐면 카누입니다. 동강을 싹 유유히 절경을 싹 보면서 갈 수도 있고요. 재밌었겠어요. 조금 더 이 급류를 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거 잘 보세요. 요게 처음 보실 겁니다. 요게 아시아 최초로 도입된 뭔가입니다. 뭔가의 탈거치인데 요거로 이렇게 급류를 타는 정말 짜릿함을 맛볼 수 있습니다. 예. 확인하고 싶으시죠? 네. 영월로 떠납니다. 가시죠. 예, 천혜의 비경을 자랑하는 동강. 푸르름을 한가득 안고 있는 이곳은요, 영월 여행의 시작을 알리는 곳입니다. 영월에 가면요, 이 동강 말고 꼭 가봐야 되는 곳이 있다고 해서 제가 찾아가 봤는데요. 어딘데요? 좋은 경치는 꼭 봐야죠. 엄청난 비경이 있대요, 가면은. 기대됩니다. 아, 정말 오. 계단 몇 개만 올라오니까 갑자기 이런 게 확 펼쳐져 있어요. 오. 자, 지금 보시는 이것. 영월 입구에 위치한 선돌입니다. 높이만 무려 70m 이르는 이 바위는요, 서 있는 모습이 마치 신선 같다고 해서 선돌이라고 이름 지어졌다고 합니다. 아, 호주 안 부러워요. 그렇죠. 예. 아, 푸른 강물 사이로 불쑥 솟은 단단한 이 모습은요, 마치 살아있는 듯 아주 선명해 보였어요. 절경이네요. 절경입니다. 아, 진짜 멋있네요. 살짝 기울어져 있는데도 저렇게 서 있는 게 살짝 신기하기도 하고요. 어떻게 저게 자연으로 만들어졌을까? 웅장해. 웅장하대요. 가슴이 확 트이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좋네요. 와. 그렇습니다. 영월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동강에서 즐기는 래프팅 생각하실 그렇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예. 자, 아까 보신 저거. 예. 저겁니다. 아, 요거 재밌겠네요. 뭘까요, 요거, 저것이? 이 뭐예요, 근데? 뭐였어요? 잘 보면은 뭐 이렇게 튜브 같기도 하고요. 네, 저도 네. 한번 찾아가 봤어요. 네. 타봐야죠. 이거 뭐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못 탈 거 있다고 해서 이러는 일로 왔는데. 리버 버깅이요? 리버 버깅? 금융, 1인용 금융 타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인용 금융 타기. 1인용 금융 타기. 그렇습니다. 이 장비 모양이 벌레를 닮았다고 해서 이름이 리버 버깅입니다. 간단하게 생겼어요. 아, 근데 챙겨야 될 도구가 많아요. 우선 헬멧은 필수고요. 오리발까지. 오리발도 하고요. 저거 보세요, 저거. 오리 손이요? 아, 전부 손이에요. 완벽하게 오리 되셨어요. 어디서 가는 건가요? 맞습니다. 아, 이렇게 갈 키가 있으니까 진짜 이게 뭐가 더 편할 것 같아요. 아가씨 모래도 다 잘 어울려. 아, 그렇죠. 선수 같죠? 자, 장비는 직접 옮겨야 됩니다. 자기 건 자기가 혼자 들고 가야 돼요. 10km 정도입니다. 한 번으로 들죠? 드디어 기다리는 순간이 왔습니다. 노는 필요 없어요. 오로지 자신의 힘에 의지해서 야. 두 손과 두 발로 즐기는 아, 그래요? 그런 레포츠입니다. 어, 운동 되겠는데요? 운동 엄청 돼요. 리버버깅은요, 누구나 쉽게 급류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개발이 된 건데요.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한 카약과는 달리 30분 정도의 교육만 받으면 탑승이 가능합니다. 네. 그냥 이렇게 떠 있으면 되겠네요. 그렇죠. 저 급류, 저 오른 걸 타는 거예요. 우와.
굉장히 작은 부피 탓에 낮은 수심에